수보리 암만양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초일분에 헝어서 등몸으로서 보시하고 중일분에 다시 헝어서 등몸으로서 보시오. 구일분에 너에게 항하사 등몸으로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 급을 몸으로서 보시하였을지라도 마냥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보이 저보다 싱하리니 어찌 하물며 서사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하여 일러주미려 따냐. 순벌이야 요지는 말로써 하면 이경은 가히 사이지도 못하고 가히 침량지도 못하고 가시 없는 공도이 나니 여대께서 태승을 바른 자를 위하여 설하시고 주상승을 바른 자를 위하여 설하신 아니란 마냥 사람이 있으니 수지 독송하여 널리 남을 위하여 일러주면 여대께서 다이 사람은 알고다 이 사람을 봐 가히 세어리지 못하고 가히 일컬이지 못할 가시 없고 가히 사이지 못할 공덕을 성취할지니 이런 사람들은 곤여대의 한옥다롱 사막산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르느니라 어찌 썼냐는구냐. 수보리야 마냥 적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장은의 착할세곤 이경에니 듣고 받고 잊고 우지 못하며 남을 위하여 해설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간디마다 마냥 이경만 있으면 일체세간이며 하늘이며 사람이며 아수라들이 응당 곤양바하는 방언을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이 탑이듬이니 다 응당 공경하고 예를 지어 둘러싸고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 곳에다 흩느니라.